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고프로를 샀잖아요. 고프로를 사서 지금 찍다 보니까 그뭐 사기 전에 다른 분들 영상 보니까 또 발열 문제가 심하고 그런데 저도 찍다가 보니까 이게 진짜 발열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열이 심해서 좀 집에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발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발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방열판을 샀습니다. 시도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한번 그냥 시도를 해보려고요. 뭐 이런 데다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제 맨 밑에 여기 그 마운트 하는 볼트가 있어요. 12에.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어서 이 마운트 하는 구멍을 여기 나사를 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방열판을 붙여서 꽂으면 그래도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열이 식혀지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작해서 어떻게, 얼마나 그 열이 방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얼마나 오랫동안 식을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5mm짜리 드릴이고요. 요거는 4분의 1인치짜리 탭입니다. 나사 그 앞나사를 만들어 주는 탭이죠. 이제 요거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 줘야 되거든요. 아이스가 없네요. 그래서 그 컵을 그래서 이제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컵에다 넣어서 네. 핵으로 이렇게 해서 나사 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꽂아 보면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좀 다듬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꽂아졌습니다. 접착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착제는 떼어내고요. 자, 이렇게 접착제를 다 이제 닦아냈고요. 꽂아서 고프로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꽂아주고, 그다음에 이걸로 꽉 조여주게 되면 고프로를 고정시키는 역할도 하죠. 이렇게 이제 밑에 꽉 이제 붙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촬영을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요거 방열판을 단체로 이제 촬영을 해보고 방열판을 안 붙이고 촬영을 해서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전 세션에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고프로가 꺼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켜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1분 51초. 41분 51초 동안 켜졌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험을 해봤는데요. 약 42분밖에 촬영하지 못한 것은 방열판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여기서 끝냅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